안녕하세요, 뉴헤어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여성 헤어라인 교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헤어라인 할때 무조건 이마를 얼굴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마를 무조건 좁여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저희 병원은 그좀 고밀도로 라인을 많이 낮춰드리는 걸로 유명해서 진짜 이마를 많이 낮추시려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비율에 맞춰서 수술을 해요. 사람 얼굴은 3등분이 되거든요. 미간에서부터 인중까지를 이제 가운데 얼굴이라고 하고요. 요 인중에서부터 턱 끝나는 데까지 이제 하악, 아래 얼굴,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 이 얼굴 비율만큼이 이제 이마가 있는 게 이제 성형외과적으로 맞는 비율인데, 물론 코가 가운데 얼굴이 굉장히 길거나 클 경우에는 좀 줄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너무 지나치게 땡기거나 이거를 쭉 땡기기 위해서 직선 형태로, 이마에서부터 직선 형태로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을 하시는 경우도 봤거든요. 근데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얼굴을 무조건 작게 하는 게 아니고 비율에 맞춰야 된다. 헤어라인 교정은 얼굴을 비율에 맞게 하는 수술이다라고 얘기해요. 전 성형외과 전문의니까 이제 안면 윤곽 수술도 다른 동료 의사들한테 듣잖아요. 근데 한때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이제 하악 턱 깎는 수술인데 얼굴을 작게 만들려고 광대를 작용해서 지나치게 많이 우리 막 인터넷 같은 데서 막 나오잖아요. 돌려깎기 뭐 이런 거. 너무, 그러니까 적절하게 되면 괜찮은데요. 너무 많이 되면 각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각을 아예 없애버리면 개처럼 보인다고요. 그 각이 없이. 그래서 그런 게 한때 되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헤어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얼굴을 줄이려고 각도를 너무 이렇게 끌어서 내리시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마는 줄어드는데 이마는 줄어드니까 밑에 얼굴이 더커 보여요. 이게 비율이 맞아야 되거든요. 헤어라인 교정은 어떤 수술이다? 안면 윤곽 수술이다라고 얘기를 몇번 드렸어요. 안면 윤곽, 여기서 우리가 만든 안면 윤곽인데 상안면 이마 쪽에서의 일어나는 안면 윤곽 수술이다라고 제가 학회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항상 비율 생각하시고요. 제가 오시면 디자인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보여드리거든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